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그 상처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감춰져 있는 자신도 모르는 잠재되어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는 때로는 부모에게 받는 상처가 있고 자녀를 통해서 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부부에게 오는 상처, 여러 가지 수많은 상처는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난에서 오는, 환경에서 오는 상처, 질병으로 오는 상처, 많은 재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민족을 향하여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하여 병들어서 골마 터져버린 이 사회에 그리고 내 가정을 향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주시는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시는 동안에 치유되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 민족은 이스라엘이란 민족이었습니다. 이 민족은 역사에 기록된 사건을 보게 되면 약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100년이 4번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민족성도 알지 못합니다. 난 도대체 어떤 뿌리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400여 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월절 양을 죽이시고 그리고 문설주 문인방에 피가 발라진 그 가정만 구원을 하셔서 꿈에 그리던 자유몸이 되어서 그들은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건너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는 수루라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수루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는 수루 광야를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물이 없으므로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게 되면 마라라는 썬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마라의 뜻은 괴로움, 고통, 쓰라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마라의 물은 어떤 물이냐면 시큼은 액체입니다. 마시면 죽습니다. 그 마시는 순간 속이 메스꺼워지고 심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치명적인 그런 죽음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라의 썬물입니다.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이 가면 야유무사라는 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샘을 가리켜 모세의 샘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수에저 운하에서 직선 거리로 약 9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감격 속에 건넜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출애굽기 15장 22절 바로 앞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네면서 춤을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지 못하여 그들은 마라의 썬물을 만나게 되었고 이 수루라는 이 의미는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수루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수루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애굽어로는 헤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뎁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헤뎁. 이 헤뎁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벽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룰 때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가장 전략적으로 그리고 지형적으로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수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 킬로미터의 성벽을 그곳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헤드베란 단어의 뜻은 성벽이란 뜻인데 이것을 수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벽이 가로막혔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노예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는 순간부터 기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상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보는 때는 전부 다 기적입니다. 홍해바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 인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사자 천사들이 앞에서 뒤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 기적 가운데 보호받고 있는 그들에게 홍해바다를 건너오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나는 지난날 어쩌면 사흘 전에 나는 인생을 정말 보람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내 가정만큼 행복한 가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내 가정만큼 행복한 가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나의 모습은 오늘 홍해바다를 건너왔던 감격 속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던 그들의 모습은 사흘이 되지 못하여 그들은 절망으로 바꿔져버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출애굽기 15장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원망이 터져버립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오늘 왜 그렇습니까? 마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은혜 생활이 계속된 줄 알았더니 내 앞에 난데없이 생각지 않았던 내 인생 내 앞에 가는 인생길 앞에 마라의 썩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벽이 가로막혀버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길에 순탄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서 순탄치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내면적으로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쓰라림, 괴로움, 고통, 마라의 썩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분노와 혈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불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라의 썩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신다. 홍해바다부터 갈라주신다. 왜 앞에 마라를 갖다 놓으십니까? 그리고 벽을 만들어 놓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할 때에 그 사업의 때때로는 이 수루 같은 벽이 가로막힐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방에서 오는 이 마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부부 사이에 수루의 벽이 가로막혀버렸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벽이 막혀서 부부 사이가 대화가 단절되어버립니다. 때로는 말의 썬물이 부부 사이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고 결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부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게 갈라져버렸습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가 마라가 있습니다. 수루가 있습니다. 막혀버렸습니다.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낳은 내 아이가 이젠 장성하더니 부모와 원수가 되어버린, 그리고 수리의 벽이 가로막혀버렸습니다. 때로는 마라의 썬물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환경을 돌아보면 전부 마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 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누가 받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에 어떤 마라가 있습니까? 어떤 수리의 벽이 막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을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자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내 육신의 질병의 마라, 물질의 마라, 사람관계에서 오는 마라, 환경에서 오는 마라가 있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반드시 이 마라를 썬물을 변하여 단물로 바꾸시는, 다시 말해서 죽음의 물을 변하여 생명수를 바꾸시는 오늘 현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 모세가 마라의 썬물을 만났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의 말의 숨을 만난 이 민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치유한 방법을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오늘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의 숨을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출애굽기 2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는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말의 숨을 만났습니까? 술의 벽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내 인생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하늘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 반드시 부르짖는 자에게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 마음의 상처, 내면적인 이 상처, 말의 썸을 만난 모든 환경을 다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5편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도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7편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 중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부르짖는 자의 소리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며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셨도다. 응답하시는 내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합니다. 비밀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한 참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비전이 있는데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도 모르는 비밀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시하십니다. 어떤 말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을 지시하세요.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신 하나님은 이 나무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지명한 나무입니다. 이 한 나무, 성경은 두 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 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나무. 하나님이 말의 선물을 바꾸는 방법, 하나님 말의 선물을 고치는 방법을 한 나무를 통하여 오늘 치료하신데 이것이 하나님이 치료한 방법입니다. 이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닳아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물이 닳아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체질이 바꿔져 버립니다. 물이 질이 바꿔졌습니다. 물의 색깔이 바꿔집니다. 죽음의 물이, 사망의 물이 변하여 생명의 물로 바꿔집니다.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마음껏 마시는데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살았습니다. 갈증 만난 그 인생, 사흘 길을 걷다가 그들은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갈증 만났습니다. 목마릅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 나무에 있었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찢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물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구원의 나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의 나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축복의 나무였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부터 약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전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우주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내 작은 눈으로 보지 말고 우주적인 시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은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며 예레미야 5장 14절은 역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소경이 사람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을 가리켜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복음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이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나타나는 마라의 썸물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약 1500년 흘렀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500년 후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무나 똑같은 사건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검은 물을 이 마라의 검은 물, 시큼한 물 이것은 죄의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명수로 맑은 물로 바꿔져 버립니다. 오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 나무가 죽음으로 민족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를 살렸습니다. 한 나무는 민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물은 이 나무는 생명의 나무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세요. 이 나무는 구원의 나무인데 예수님은 구원의 주가 되세요.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마라의 선물을 받는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마라의 선물은 치료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시지만 예수님 따로 내 따로 생활하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와 있습니다. 몇십 년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내 밖에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치료될 텐데 항상 예수님 내 곁에 두고 있습니다. 내 속에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나니라. 우린 경건한 생활을 못했습니다. 전부 예수 모르고 살아가던 내 인생 속에 전부 세상에서 방탕하고 살았던 내 인생 속에 세상 것을 찾아서 헤매던 나침반 없는 인생처럼 살아가던 내 인생 속에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도 몰랐는데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때가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당신은 치료받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 내 환경 속에, 내 삶 속에 어떤 수루백이 있습니까? 어떤 마라의 썸물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상처가 그대로 있나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환경은 다 치료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전 성경의 요약을 하면 10가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실까요? 분명히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교회를 나오시고 누구신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신지 알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누구신지 알고 내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에겐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가 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제압하시고 귀신을 정복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내게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게 소망의 주가 되십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시라. 오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은혜를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입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에서 생명 같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 생활입니다. 예배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찬송하고 신앙생활에서 결코 낭만이 아니에요. 세상은 대단히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 은혜 충만하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이 은혜가 오면 기쁨이 옵니다. 은혜가 오면 내 마음에 감격이 일어납니다. 감동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주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의 주가 되십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에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열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축복의 주가 되십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안으시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통해서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치료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나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적으로 나를 치료하는 방법, 내 인생을 뒤바꾸는 방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의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신앙에 항상 주님이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에다가만 여러분 거기다 세워놓지 않습니다. 수루벽 앞에 세워놓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엘림에 이르니 엘림으로 인도합니다. 그 엘림에 갔더니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데 여기는 오아시스입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내게도 이제 마라의 시간이 지나고 수루의 광야의 생활이 다 청산되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엘림의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주님의 사건을 먼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나타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복음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계시면 물이 포도주가 될 때 다섯 가지를 바꿔냅니다. 내 가정에 주님만 계신다면 내 환경에 다섯 가지가 바꿔질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의 색깔이 변해서 포도주 색깔로 바꿉니다. 색깔을 바꿔버립니다. 지금까지 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얼굴이 늘 무표정하고 그리고 얼굴이 날마다 슬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던 그 얼굴 표정이 색깔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조를 띈 기쁨의 얼굴로, 상기된 얼굴로, 웃음이 있는 이런 색깔을 바꿔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 때 질이 바꿔집니다. 인생의 질을 바꿔버립니다. 주님만 계신다면 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방법을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 이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던 내 인생의 질이 내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값비싼 그런 인생의 질로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분위기가 바꿔집니다. 물이 마시는 분위기와 술을 마신 포도주 마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잔치집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습니다. 반드시 주연이 거기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잔치집 분위기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가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값이 바꿔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의 값이 변해서 포도주 값을 바꿔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것은 주님만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뭘 말합니까? 맛이 달라집니다. 맹물만 나는 인생살이가 단물 나는, 단맛을 느끼는 포도주 맛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의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내 인생 속에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내 마음에 모십시오. 그럼 말의 쓴물만 나는 내 인생 속에도 반드시 내게도 주여 이 죽음의 물이 변하여 생명의 물로 바꿔지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과 원망과 불평하던 자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소리가 함께 영광 돌리는 이 말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 바라고,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러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